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봄도 되고 해서 좀 파란색 옷으로 입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타바디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예, 피커버리 센터 도산점입니다. 거기 갔더니 그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항상 그 복근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억지로 이렇게 등을 펴려고 하면 오히려 이 척추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이 척추 중에서 특히 요추가 중요한데 요추를 잘 받쳐주려면 복근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복근 기르려고 하면은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이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 거를 신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좀 운전을 길게 했는데 계속 복근에 힘을 주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립지도 않고 운전도 좀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근에 힘을 기르시려면 이제 배는 조금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그 임원분 한 분이 지난주에 통영에 여행을 다녀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통영 가면은 꿀빵이 맛있는데 좀 사다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사다 주셨습니다. 이게 꿀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오미사 꿀빵이라는 데가 제일 맛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사다 주셔서 화면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이거 제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부터 먼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메디컬 뉴스 투데이라는 거를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 지난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이버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섬유질 보충제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먹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에서 그뇌 기능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데 이제 12주 먹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달이죠. 예, 세달 동안 이 섬유질 보충제를 먹였더니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과일이나 채소 형태 이렇게 잡곡 이런 걸로 먹어야지 건강에 좋지. 이렇게 서플리먼트라 그래서 어떤 돈 주고 사는 약 그런 보충제에는 그 건강 효과가 뭐 그렇게 잘안 나올 때가 많은데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가짜 뉴스겠지 했는데 보니까 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라는 데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잡지고 특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면 굉장히 싫기 어려운 잡지인데 거기에 나왔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볼 내용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바로 이제 논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목은 일단 겉 마이크로비옴의 모듈레이션이란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장내 세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이제 변화시키려면은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우리가 이제 섬유질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죠.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은 그런 과일, 채소 같은 걸 먹는 건데요. 이걸 했을 때 이제 근육 기능하고 코그니션이라는 게 이제 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는 게 이렇게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놓고 잘 컨트롤되는 그런 임상 시험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제목이 프로모트 이런 임상 시험 제목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영국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논문이 접수가 됐는데 한참 동안 이제 심사를 해서 올해 2월 달에 억셉트가 됐다.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 논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네이처에 실으려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연구 같고요. 보통 이제 식사 특히 이제 이런 섬유질 보충제를 먹였을 때 대조군 선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논문의 이제 강점은 여기 보시면은 36쌍의 트윈 페어즈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36쌍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적 요소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제 섬유질 보충제를 주고 한쪽에는 이제 가짜 약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을 하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우리가 준그섬유질보충제의영향만볼수있는상당히독특한그런실험디자인을했다는게강점이고나이는60세이상의노령층이었습니다그래서이제섬유질보충제만준건아니고요근력운동도시키고그다음에브랜치스아미노애시드라그래가지고단백질보충제이것도이제같이주고요그다음에섬유질도주고그래서제일먼저본거는이분들의이제근근력에서보면은체어라이즈타임이라그래서얼마나의지해서빨리일어나는지이거를이제먼저봤고그다음에는인지기능을봤는데요운동도시키고그다음에그단백질보충제도이제다 주다보니까그별로그운동능력에서는큰차이가없었고이제인지기능은 P 가지금보면 0.014 잖아요그리고베타값이마이너스 0.48 이그래서상당히그운동능력에는영향이없는데인지기능만좋아졌다그런내용이고요예그래서제가정리를한내용인데요섬유질보충제로이제치매가예방된다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라는데이제실렸고요36쌍의일란성쌍둥이를이제반반씩나눠서한쪽쌍둥이한테는이제섬유질보충제를줬고나머지반은그냥가짜약을줬는데그섬유질보충제에들어있는거는성분이프락토올리고당반하고인울린이란거반을줬답니다그리고나서이제12주후에인지기능을봤더니이제이런섬유질보충제를먹은데가인지기능이좋아졌다뭐그런내용인데요상당히그다양한연구가돼있고요영어라서좀보시기어렵겠지만이제영어에강하신분들은논문이이제모든사람한테오픈억세스로무료로다운받을수있게돼있으니까한번찾아서읽어보시면좋을것같고요뭐이인지기능만딱본건아니고요이게이제장내세균을통해서이렇게되기때문에장내세균의변화같은것들도다꼼꼼하게연구를했더라고요근데그장내세균에서는큰변화는없었다그럽니다그약간의경향성만보이고큰변화는없었는데아마그연구기간이3개월밖에안돼서그런것같다고이렇게해놨고요근육의힘과기능이것도이제해봤는데이제큰차이는없었다고돼있고또찾아본것이여기인지기능인지기능은이제차이가있었다는거고여기이제장내세균의변화이제비피도박테리움이특히좀많이그증가했다고돼있는데요비피도박테리움은증가했지만뭐통계적으로큰의미는없었다뭐그런내용이고요이스타디의이제강점을보시면은비디오콜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환자분을직접부른게아니고요보면프리베이스라인으로비디오콜을한번했고베이스라인으로일주제비디오콜한번했고프리파이널콜이제파이널콜해서이제화상으로이제네번그실험군하고대조군을이제만난거죠이제화상으로여러가지이제인지기능검사도하고또설문조사도하고그래서이제코로나시대에했던연구기때문에임상시험대상자들이병원에찾아오는게어렵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이제극복하고이제바로온라인으로도이런임상연구를훌륭하게할수있다이런것들이이제강점이되겠습니다그래서뭐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섬유질보충제만드셔도어떤치매가예방이된다그리고기전은이제장내세균을통해서이뇌하고장이서로연결이되어있거든요이쌍방향으로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장속에사는세균들이변하면이런인지기능도좋아진다그동안은이런연구들이주로장속에사는세균이변하면우리가이제우울증같은게좋아진다또는집중력이좀개선된다이런연구들은많았는데치매가예방된다는거는이번이거의처음인것같습니다섬유질보충제로특히이제나이드신분들뭐평균연령이70세이상인분들이거든요60세이상을대상으로했지만평균은73세인가상당히고령층인데이제아무래도골고루뭐드시기가힘드니까요섬유질보충제를꾸준히드시는게이런인지기능이개선되고실험에서는정확히증명은안됐지만운동능력도상당히좋아질걸로예상이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이제치매를예방하는가장좋은방법은이제운동하고원래클래식음악듣고이런것들이었는데운동을하면서또섬유질도충분히드시는게좋겠습니다물론음식으로드시는게훨씬좋겠지만이제골고루드시기힘드시면이런섬유질을종류별로그다양하게드시면되고
저도 그 아침마다 섬유질, 복합 섬유질하고 이눌린을 이렇게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 기분도 좀 좋고 뭔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은데 막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유질 보충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섬유질은 대부분 그 차전자 피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눌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이트를 잘 찾으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눌린은 이제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5g 정도 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가스 차고 뱃속이 좀 부글부글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공되는 스푼으로 잘 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섬유질 얘기 잠깐 드렸고요.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참그 너무 얼굴이 꺼멓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사서 했는데 좀 환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